말씀 찾아 삼기 읽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부터 먼저 찾아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찍으시면 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37 나라 빈곳그땅 237적 서밋의 자리. 자, 따라합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 이번 한 주간은 이 자리를 생각하는 게 키입니다.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뭐 하는 자리에 있는지, 그게 요번 한 주간 키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따라합니다. 그게 서밋의 자리다. 따라합니다. 서밋의 자리.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과 빌립보서 1장 3절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지난주에 또 렘넌트의 뜰에서 다락방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또 강단의 성경 구절을 또 외우고 하는 시간들 가졌다 하더라고요. 또 외우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 있죠? 시작.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줄칩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시작.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언약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줄치십니다. 줄칩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오늘도 이 강단의 말씀이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언약 잡은 한 사람을 나를 통해 237 나라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멘. 전 정확한 언약 잡은 한 사람인 나를 통해 하나님은 237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한 사람이면 237 복음화가 가능하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비밀 가진 그 한 사람 있으면 초등부, 렘넌트 현장, 교사 현장, 초등학교 현장, 교회 현장, 가정 현장 다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이 와도 평안한 영적 서밋의 힘을 쌓아가는 영적 서밋의 타임을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의 결단을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줄칩니다. 평안한 영적 서밋의 힘. 줄칩니다. 평안한 영적 서밋의 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하면 돼요, 전도사님? 평안할 때까지.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함이 올 때까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평안함, 영적 서밋의 힘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쌓아가라. 따라합니다. 쌓아가라. 불신앙도 쌓아가요. 불신앙도 쌓아가고 영적인 축복도 쌓아갑니다. 중요하죠. 부모님의 말이, 선생님의 한마디가 불신앙을 쌓아갈 수도 있고 그 렘넌트들의 인생의 축복을 쌓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237 나라 살릴 영적 서밋이야. 자,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렘넌트들 보고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이것밖에는 안 되노? 누구 닮아서 그렇노?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따라합니다. 너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의 모습 보지 마시고 축복의 말 하는 그 선택을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따라합니다. 나는 이번 한 주간 따라합니다.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한 주간 서밋 타임을 놓치지 않을 거야. 생각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움직이십니다. 나는 이번 주에 기도해야겠다. 말씀 봐야겠다. 생각조차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번 주는 기도해야지. 이번 주는 강단 말씀 들어야지. 은혜 받아야지. 오늘 강단 말씀 들으러 가서 최고 앞에서 나는 은혜 받아야지. 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요. 자리입니다. 자리. 자,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다. 천지 만물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보호자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 그 자리가 원래 자리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자리가 원래 인간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셨다니까요. 근데 뭐죠? 창세기 3장에 사단이요. 속였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어. 라고 속였어요. 창세기 3장 뭐죠? 나 중심. 내 생각. 있죠? 요게 창세기 3장 사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기분 나쁘면 발로 차죠. 기분 나쁘면 물건 던져요. 뭐죠? 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네피림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해요. 불신자들은 좋은 차 사야 돼요. 좋은 옷 입어야 돼요. 집 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 죽으면 내 집 사놓은 거 들고 갈 수 있나요? 내가 성공한 그 커리어 들고 갈 수 있나요? 들고 갈 수 없어요. 창세기 11장. 무슨 중심? 성공. 바벨탑.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 쌓았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사탄,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냥 학교 가. 그냥 밥 먹고. 그냥 공부해. 뭐죠? 거짓말이에요. 또 이 자리, 하나님을 떠난 이 자리에서 여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공부 잘하고 발버둥 쳐도 여기 안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결국에는 뭐 되죠? 멸망받는다. 멸망의 자리.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 안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무슨 자리예요? 따라합니다. 멸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여기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따라합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죠? 따라합니다. 구원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여기로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요게 뭐냐? 보좌랑 통하는 안테나. 따라합니다. 보좌와 소통하는 안테나다.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내 친구, 내 가족, 내 일터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이 안에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맛있는 피자 먹고 삼겹살 먹고 돈 말 벌고 해도 여기 안에 있는 거.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만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의 자리에 와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1번 영적 서밋의 뭐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영혼에 뿌리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보좌의 배경. 자, 우리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밑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돼 있죠.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돼 있는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 그래서 뭘 이르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계속 읽을게요.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아멘. 자, 요거 기억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어요. 영원히 죽어 마땅한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의 자리를 옮긴 받은 거예요.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 생명의 자리로 옮긴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나의 배경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망, 죽는 자리, 망하는 자리. 사기꾼들이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꼭 이상한 데 가 있어요. 꼭 망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요. 그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요. 생명의 자리로 완전히 옮기셨어요. 이 안에서 그 어떤 것도 it's okay. 알겠죠? 생명의 자리로 옮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다 적어놨죠?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요? 문제가 왔어요. 저에게 문제가 왔어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미워하는데 그때 요셉이 선택한 자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선택하느냐? 불신앙의 자리를 선택해. 그리고요. 핑계의 자리. 너무 좋아요. 핑계의 자리. 또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나를 더 좋아해야 돼. 너는 나하고만 놀아야 돼. 뭐예요? 욕심의 자리. 욕심의 자리 엄청 많아요. 보니까. 요게요. 망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자리. 무슨 자리요?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불신앙의 자리, 핑계의 자리, 욕심의 자리. 근데요, 우리는요, 무슨 자리 선택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모든 사건 속에, 만남 속에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 만나도 수용, 초월할 수 있어. 그 사람 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모르면 네 저리가 니랑 안 놀 거야. 왜 그런 말 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요 자리를 선택 안 하니까 수용 초월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예요? 원네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뜻을 이루십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모든 사건, 문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의 뭐 상처, 여러 가지 등등 많아요. 괜찮아요.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요. 요셉이 노예로
갑니다. 누구 집에? 노예로 왜 갑니까? 저 노예 신청합니다. 노예 가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형들이 시기, 질투, 왜 아빠는 요셉만 좋아하고 요셉만 좋은 옷 사주고 아버지. 근데요 요셉은 노예로 갔잖아요. 팔려서. 근데 이 자리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였다. 노예로 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였어요. 왜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어떠한 문제와도 따라합니다. 어떠한 문제와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많은 것을 놓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다. 너무 많이 그냥 보냈다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엄청난 기회를 지금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루고 계세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가 꼭 붙잡고요. 또 뭘 누리냐. 보좌와 통하는 신분 건세.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초등학교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요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이 돼서도 그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 혹은 사람 만나러 갈 때 혹은 렘넌트 만날 때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 생각을 탁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화감이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해요. 알겠죠? 요게 비밀입니다. 알겠죠? 비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자리로 가야 될까요? 무슨 자리로 가요? 무슨 자리로 가실래요? 예배의 자리. 맞아.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드리겠다.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안테나가 뭐라고요? 아까 전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는 게 보좌와 통하는 축복 누리는 시간입니다. 뒷장 넘어갈게요. 영적 서밋이 뭐 해야 할 힘? 확보해야 될 힘. 어느 정도 이 힘을 누리냐? 따라합니다. 평안. 평안해야 돼요. 어떠한 문제, 일,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일 안 하면 불안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늘 평안해야 돼요. 늘. 늘 평안해야 되는데요. 자, 평안의 자리 같이 읽습니다. 옆에 성경 구절 크게 읽습니다. 허리 펴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줄 치세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줄 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줄 쳤어요. 그 다음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칩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라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렘넌트들 공부에 두려워하지 말라. 친구에 왕따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은혜의 자리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줄 치세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줄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놨는데 그 자리에 안 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은혜에 따라합니다. 은혜에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자. 알겠죠? 당당히. 그 어떠한 문제, 걱정 괜찮아요. 우리 뭐 우리 집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사님. 우리 애들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가정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따라합니다. 괜찮아요. 따라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알겠죠? 행복의 자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서밋의 축복이죠. 대적이 복종한대요. 전 세계가 여러분들 앞에 왕들이 와가지고 복은 받습니다. 알겠죠?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서밋의 축복, 행복의 자리.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정시예배 때 반드시 이거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크게 내서. 알겠죠? 자, 기쁨의 자리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치세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아닙니다. 알겠죠? 시기 질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감사하는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따라합니다. 시스템. 내가 기도해야지 안 해도 내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뭐냐?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있어도, 집에를 가서도, 학교를 가서도 시스템대로 돌아갑니다. 계속 기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계속 생각나요. 강단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월요일, 목요일 날 줌으로 모여서 랩런트들 얼굴 한 번씩 보고, 전사님 그 랩런트들 들어왔는 랩런트들하고 교사분들 보고, 저는 밤에 또 따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초등부 우리 수요일마다 교사 선생님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실제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사람을 살리는 자리. 축복받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잘 알아요. 진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영적 시스템 순간순간, 따라합니다. 순간순간. 따라합니다. 작은 거. 큰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영상 보고 계시죠? 큰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서밋으로 가는 길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건데 계속 할 수 있고 매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니까요, 나중에. 큰 거 아닙니다. 뭐 엄청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정시예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몇 년 동안 이 집중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요. Very good. 진짜. 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서 은혜 받고, 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서 보전 받아요. 진짜 랩런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학교 간다는 거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단 기도 있죠.
요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매일 순간순간 해야 돼요. 알겠죠? 기도 펴입니다. 기도. 기도 있죠? 기도 읽겠습니다. 기도 첫 번째 줄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줄 시작. 서밋의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237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줄 치세요. 무슨 자리에 지금 앉았나요? 서밋의 자리, 언약의 자리, 237 자리에 앉았어요. 그게 뭐냐? 보좌랑 통하는 시간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언약의 자리다. 내가 있는 자리가 서밋의 자리다. 맞죠? 요거 생각하고 학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십니다. 그 다음 시작.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누리게 하시며 복음의 눈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을 보게 하시며 내가 있는 곳에서 서밋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자, 그 다음 시작.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누리는 서밋 타임을 누리게 하옵소서. 학교 현장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자,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 명단 놓고 24시로 기도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초등부 명단 두고 매일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사단을 조롱해야겠다. 천사가 수종드는 일 초등부에서 한번 맛봐야겠다. 결단을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명단 놓고 우리 아이들,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또 불신자 남편들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보시면 우리 기도 제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좀 가지고 가셔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오늘도 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참 평안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 속에서 영적 리듬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공부가 만남이 사건과 환경과 문제가 237 5천과 연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237 5천과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237 5천과 연결되어지는 응답 속에 언약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서밋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